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즐거운 추석 연휴들 잘들 보내셨죠? 그동안에 뭐 음식 장만하시랴 아니면 가족 친지분들과 이렇게 즐겁게 추석 명절을 보내시느라고 또 주부 여러분들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몸살 나신 분도 계실 테고 후유증도 있으시고 하실 텐데 오늘은 이런 이쁜 다육이들 보면서 또 힐링 하면서 기분도 좋아지고, 몸도 마음도 좋아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8가지 화분을 분갈이를 했어요. 근데 이제 분갈이를 요즘에 하실 때좀 주의할 점, 또 화분 크기가 다육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는 점, 오늘은 그것을 강조시켜 드리기 위해서 8가지를 분갈이를 해봤습니다. 분갈이한 다육이 아이들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요거는 자복음이고요. 자복음, 금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섞여 있어서 예쁘죠? 네, 화분도 아주 예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폴리린제시아나, 창종류죠? 아주 예뻐요. 또 금이 좀 섞여 있습니다. 아주 화분 크기에 딱 알맞게 딱 안착을 해서 있어요. 그리고 요거 아르제도 약간 목대를 형성하면서 크고 있는 아이입니다. 이것도 화분 크기에 거의 알맞게 잘 안착을 했습니다. 이거는 알바 뷰티. 알바 뷰티도 은근히 매력적이고 이쁜 아이입니다. 이것도 거의 화분 크기에 딱 안착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로라입니다. 로라도 뭐 화분 크기에 거의 알맞게 딱 이렇게 화분과 잘 어울리게 어우러져서 분갈이가 잘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홍상이에요. 우리 집에 있는 창 로제랑 비슷한데 요거는 홍상이라는 창입니다. 아, 요것도 창 종류 중에서 아주 매력적인 그런 아이입니다. 크기도 아주 잘 어울리죠. 그리고 제가 요 마커스를 그동안에는 약간 풀분에다가 몇 개월을 키웠어요. 마커스는 막 자라는 아이죠. 요게 햇볕도 많이 보여주고 물도 많이 주지 않았는데 항상 마커스는 막 커버리는 아이 같아요. 막 커서 이렇게 좀 약간 울자랐지만 그래도 심하게 울자라진 않았습니다. 저는 이 마커스가 원래 막 커버리는 아이기 때문에 적심은 안 해주고 밑에 이제 하엽 질때 목대를 형성해 가면서 하엽을 떼 가면서 이렇게 멋지게 목대를 박아면서 키울 예정이에요. 이게 마커스고요. 마커스도 거의 화분에 꽉차 있습니다. 대를 가지고 있지만 꽉차 있어요. 그리고 요거 이제 요거는 세그리드 피치. 세그리드 피치라는 그동안 잘 보지 못했던 아이인데 요 아이도 화분 크기에 거의 꽉차 있습니다. 이렇게 8가지 아이들 예쁜 매력적인 아이들을 분갈이를 했는데 이렇게 거의 화분 크기가 크지는 않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풍성해 보이죠. 그리고 수영이 아주 예뻐요. 이 화분 크기가 이렇게 딱 알맞게 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꽉차 있을 때 다육이 키울 때 어떤 이점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화분 크기가 이제 다육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정말로 많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수영과 모습이 적당히 커갖고 화분과 잘 어우러져요. 그리고 요 다육이가 크기에 비해서 굉장히 풍성해 보여요. 그리고 풍성해 보이는 동시에 요게 만약에 물을 줬을 때요. 큰 화분은 이 화분에 흙이 꽉차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차 있기 때문에 그 화분에 물이 마르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물이 오랫동안 고여 있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짜랄 테고 어떤 때는 물이 고여 있으면서 물음병도 오겠죠. 뿌리가 물러서. 그래서 화분의 크기가 적당해야 된다는 거는, 고로 다육이를 잘 키울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는 거예요. 특히 윗자람이 심한 마커스나 뭐 이런 아리제 같은 아이들은 좀 윗자람이 크거든요. 저런 또 특히 마커스 같은 경우는 이름처럼 아주 막 커버리는 아이예요. 이런 아이들이 윗자라지 않고 이렇게 좀 수영을 예쁘게 모아가면서 키우게 하려면은 조그만 화분에다 키워야 됩니다. 물을 주었을 때물 마름이 빨리 말라지고 그리고 화분에 고여 있지 않아서 우짜라지 않고
그래서 수영이 아주 예뻐지겠죠. 화분 크기가 적당해야지만 수영도 예쁘고 요 아이들이 또 수영이 예쁘게 잡혀가고요. 크면은 아이들이 막 널프러져요. 제가 큰 화분에다가 키운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분갈이 한 아이들은 적당한 크기에 알맞게 이렇게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아마 예쁘게 잘 클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복음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넓은 듯한데요. 자복음은 이 자구를 생성을 많이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약간 넓은 곳에 심어도 자구가 굉장히 빨리빨리 번식을 하는 그런 아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약간 넓은 곳에 심어줘도 좋고요. 빠른 시일 안에 좀 더 이쁘게 보고 싶다 하면은 조금 더 여기다가 한두 개 정도 더 심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제가 지난번에 심었던 넓은 분에 심었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핑크 샴페인이에요. 네, 요거는 핑크 샴페인은 요렇게 이제 화분이 굉장히 무겁고 그리고 커요.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화분이 좀 값져 보이기도 하고 해서 요런 이제 화분을 많이 좋아라 했었는데, 이렇게 무겁고 이렇게 큰 화분을 쓸 필요가 별로 없다는 거를 많이 요즘 새삼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게 요 아이들이 좀 더 모아 모아 키워지고, 좀 더 이렇게 수영을 형성하면서 키워야 되는데, 이렇게 옆이 넓다 보면 이게 자꾸 이렇게 널프러지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요 화분을 적당한 크기로 작은 듯하게 심어야지만 요게 물마름도 빠르고 그리고 웃자라지도 않고 예쁜 색감을 들여가면서 모아모아 예쁘게 키워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핑크 샴페인은 조금 요 아이보다는 핑크 샴페인보다는 조금 화분이 좀 약간 큰 상태예요. 그래도 이제 또 멋지고 값져 보이니까 이렇게 심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저는 이렇게 큰 화분보다는 이렇게 딱 알맞는 크기의 화분에다가 심을 예정입니다. 예를 하나 더 드려볼까요? 이것도 루돌프인데요. 루돌프도 원래는 좀 더 모아 모아 키워져야 하는데, 이렇게 이제 화분이 넓다 보니까 좀 덜 모아 모아지죠. 그리고 이제 이게 만약에 햇볕을 많이 보여줘서 모아진다 해도 요 옆에 남는 흙이 보이면은 별로 풍성해 보이지도 않고 요 다육이보다 화분이 돋보이게 되겠죠. 다육이를 돋보이게 하고 예쁜 수영으로 그리고 웃자라지 않고 요 아이들이 울음병 없이 키우려면은 화분을 적당한 크기, 약간은 조그만 듯하게 요 정도 크기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 화분에 아주 모자라지도 남지도 않게 요 홍상이 굉장히 풍성해 보이죠. 화분보다는 다육이가 돋보여야 되거든요. 예, 요거 세그리드 피치도 보면은요, 화분보다는 요 세그리드 피치가 먼저 이렇게 예쁘게 눈에 보이잖아요. 이렇게 풍성하게. 요렇게 이제 화분의 크기보다는 다육이가 좀 더 커 보이는 게 아주 다육이가 풍성해 보이고 수영도 예쁘고 또 웃자라지 않고 잘 자랍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오늘 8개의 아이들을 이렇게 예쁜 화분의 크기, 적당한 크기에 알맞게 이렇게 분갈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는 이제 무조건 화분이 크고 뭐 무거운 거 이런 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가볍고 적당한 크기에 이 다육이가 돋보이는 다육이를 아름답게 키울 수 있게 그런 화분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화분의 크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왜 그 방울복랑금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풀분에다 키우는 이유 아시죠? 풀분에다 키우는 이유는요, 풀분이 얇잖아요. 물을 주면 그 풀분이 물 마름이 빠른 거예요. 그래서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저희가 자구를 생성을 해야 되고 아름답게 키워야 되고 빨리 키워야 하기 때문에 조금 풀분에다 키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화분이 예쁜 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풀분보다는 이제 예쁜 화분에 키우고 싶어서 바로 분갈이를 해주곤 하는데요. 예쁘게 키워서 목대를 형성한 다음 이렇게 예쁜 분에 자기 그 크기에 맞는 화분에 분갈이를 해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화분의 크기를 적당하게 조금 작은 듯하게 선택해야 되는 이유,
네, 우짤하지 않고 물마름이 빠르고 예쁜 수영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옆으로 널프러지지 않고 모아 예쁘게 잘 키워질 수 있게 화분의 크기가 적당한 것이 아주 좋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오늘은 제가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분에 적당한 화분의 크기에 분갈이를 해보면서 또 화분의 크기가 다육이 키우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 중요한 점을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예쁜 다육이들을 보면서 필링필링 하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Thank you.